1963년 7월 30일 자동차 하나로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버릴 운명의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사내 아이의 이름은 포드. 아버지는 아일랜드계 이민자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벨기에 이민자 출신이었습니다. 작은 농장을 소유했던 아버지는 그 포드가 자신의 농장을 이어받길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농장을 가꾸고 가축을 돌보는 일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포드의 머릿속은 온통 톱니바퀴와 기어, 스프링 장치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2살이 되던 해 마치 운명처럼 포드는 읍내에 나갔다가 자동차를 보게 됩니다. 말이 끌지 않는 차를 처음 본 포드는 차를 보자마자 차 주인에게 달려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그 후 1879년 포드는 디트로이트에서 출세의 길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포드는 처음엔 제임스 플라워 앤드 브로스에서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 디트로이트 드라이독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계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와 실무를 모두 터득했습니다. 1882년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농장 안에 제법 작업장을 갖추니 증기 자동차나 트랙터를 만드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달리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1892년 드디어 최초의 자동차를 완성합니다. 최초의 자동차 모습은 1인승 마차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한 소비자에게 200달러를 받고 파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포드는 자동차 회사를 차리기 위한 자본을 모으기 위해 에디슨이 세운 에디슨 조명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 조명회사에서는 포드에게 회사에 전념하기를 원했고 자동차를 하고 싶었던 포드는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포드는 자동차 생산에 대량 생산을 도입합니다. 포드 이전까지는 대량 생산에 어울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수공업으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쌌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포드는 제조 과정을 잘게 쪼개 분업화를 시행합니다. 포드는 미국의 서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모델 T를 구상합니다.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으려면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생산 속도는 빨라야 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하루 25대 생산하던 생산 공정을 3년 만에 100대까지 끌어올립니다. 이제 모든 근로자가 생산 과정에서 하나의 부품이 되어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하루 8시간 노동제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제한된 노동시간 내에 생산성을 높이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포드 주인은 노동 착취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벨트 위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작업량에 압사당하며 노동자가 하나의 생산 부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로서는 높은 금액인 일당 5달러를 노동자에게 주었지만 그 일을 하는 노동자는 작업 강도에 비해 적게 받는다고 느껴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작업 과정의 획기적인 변화로 생산량을 늘리는 데 성공한 포드. 비록 산업화의 생산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우리에게 노동 착취와 노동자 소외라는 숙제도 함께 주었습니다.